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바로 만화 감소일 때 오도련변이 말자와 초가스 캐리덱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3-5나 4-1때 7렙 올인을 쳐서 초가스 2성과 말자 2성을 찾아주면서 진행해줍니다. 7렙 리롤 때 문도박사가 나왔다면 이렇게 오도련변이와 이난동군 이 비전 마법사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말자 템부터 맞춘 뒤에 초가스한테는 남는 방템들을 몰아주는 편입니다. 만약에 7렙 리롤 때 문도박사가 안 나와서 오 돌연변이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이온을 써주면서 거신을 받아주세요. 혹시나 돌연변이 상징을 빨리 먹은 상황일 때는 이렇게 7렙 스쿼드 내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봉쇄자까지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7렙 상황일 때 초가스 2성과 말자 2성까지만 찍어준다면 피관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버티시면서 7렙 리롤 해주거나 8렙 리롤 해주면 됩니다. 자, 8렙 스쿼드인데요. 8렙을 갔을 때는 초가스의 봉쇄자 상징이 있다면 무조건 봉쇄자만 계속해서 투입시켜주면 됩니다. 하지만 초가스한테 봉쇄자 심장이 없다면 비전 마법사 섞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돌연변이 상징을 못 먹었을 때는 이걸 다 넣어주진 못하고요. 여기에 돌연변이 하나만 추가시켜줘서 오 돌연변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더 자세한 리롤 타이밍, 레벨업 타이밍은 게임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템은 연운을 가져왔고요. 돌연변이를 확인했을 때 만화 감소다? 그럴 때 해주시면 좋은 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템은 곡궁. 자, 요렇게 떠줬는데 아무래도 만화 감소 돌연변이인 것도 있지만 지금은 특패 페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특패 페어를 사주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템도 어울리죠. 여기서 그리고 연우는 말잡게 될 확률이 높아서 카사린 팔고 뽀삐 사주고 요거는 요들각을 노려줄 거예요. 자, 이번 증강체 다 애매하니까 산행의 전율 가장 무난했죠. 자, 여기선 템이 3개라 챔피언이 뜨겠죠. 파리꿀츠. 그리고 지금 요들이 나와서 요들을 섞어주는 것까진 맞고요. 탈익은 팔아주시고 나머지 좀 쓸만한 것들 사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리우스, 불츠페어 요런 것들. 일단 지금은 요들로 돈을 번다는 느낌으로 빌드업 해볼게요. 그리고 돌연변이 덱을 하더라도 코그모 삼성은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지금은 넘겨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카타 페어. 지금 페어가 굉장히 많죠. 일단 불츠는 팔아버리고요. 지금 이자를 또 보고 싶어서 요런 그냥 싹다 팔았습니다. 오케이, 또 졌죠. 자, 직스 2성. 일단 트타 팔고요. 이거 붙이고 무게 팔고 이자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뽀삐만 올리고. 자, 이번 상대도 요들이거든요. 아마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역시 직스. 역시 직스 좋습니다. 3연패 20원이자 깔끔. 자, 지금은 하나가 더 나온다 해도 괜찮은 템을 먹을게요. 벨트는 또 나와도 초가스 템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는 뽀삐가 2성이 됐네요. 그리고 수혜는 지금 당장 팔 거고요. 여기서 모렐로랑 연운까지는 넣어줄 것 같습니다. 템은 미리 만들어서 피 관리를 살짝이라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자를 볼수 있지만 그냥 조금만 더 살살 맞는다는 의미에서 엑스, 블리츠 섞어줄게요. 이게 시너지적으로는 조금 더 살살 맞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근데 이겨버렸네요. 이겨도 됩니다. 근데 지는 게좀더 좋았지만 이겨도 됩니다. 자, 백스페어 뽀삐 두 마리, 불츠페어. 지금 페어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자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사줘도 되겠죠. 이번 싸움은 진짜 살살 맞네요. 그죠? 잠깐만요. 설마 이기나요? 설마? 설마? 이즈리얼? 지금은 이기는 게더 좋아요. 연패가 깨졌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여기서 템은 음전자, 초가스 템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돈 팔아주시고요. 필요가 없죠. 자, 이번에는 또 돈인가요? 50원이자 챙겨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굳이 4레벨, 5레벨에 머무를 필요가 없고 50원 유지한 채로 레벨업만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패 그냥 팔아버리고 스웨인 한 마리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그래도 시너지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지금 이성작도 나름 없다고 할순 없으니까 피관리가 좀 되네요. 자, 여기서 사줄 만한 거 일단 뭐 난동꾼 하나 정도? 그리고 요거 팔고 레벨업 두번 누르고 하나 넣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웨인도 팔고 그냥 난동꾼을 하나 넣죠. 이게 더셀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살살 맞자라는 마인드였는데 좀 세게 맞았네요. 자, 여기서는 고대기록 보관소 먹고 돌연변이나 봉쇄자 둘 중에 하나 노려주면 괜찮겠죠? 지금 안 돌립니다. 자, 저 고서 같은 경우는 이 전턴에 썼던 시너지들 2개 플러스 랜덤 2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합을 돌연변이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 턴에 까준다면 봉쇄자나 돌연변이가 잘 뜨겠죠? 자, 이번 턴도 좀 세게 맞았죠? 괜찮습니다. 저는 7렙부터 강해지는 덱이에요. 자, 그리고 블루 모렐로는 빨리 만들면 좋기 때문에 일단 블루 바로 챙겨와 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돈이 많잖아요. 이럴 때는 7렙을 지금 간 다음에 싹다 돌려서 초가스 2성, 말자하 2성 찾아주면서 돌연변이도 사주시고 가주시고요. 자, 초가스랑 말자하 제발 한 마리만 초가스 나이스 바로 올려줍니다. 자, 백스 일단 붙일게요. 말자하만 나오면 되죠. 말자하, 말자하, 말자하 안 나오네요. 요거 일단 붙이진 말죠. 필요 없는 것도 팔고 이자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코그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드렌변이가 될때 섞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성이 안 돼도 될것 같습니다. 저거 살 돈으로 리롤 한 번을 더 하도록 할게요. 사이온 좋습니다. 리롤 돌려서 말자 찾아볼게요. 말자 나왔고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고서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봉쇄자 위주로 올려줄 거예요. 이거 불츠도 사고 리롤 한번 해보죠. 파사딘 바꿔주시고 이러면 봉쇄자 돌연변이가 많이 섞여 있죠. 이러면은 다음 턴에 고서를 깠을 때 돌연변이나 봉쇄자 이런 게잘뜰 확률이 올라갑니다. 일단 이겨준 것도 좋고요. 자, 여기서 고서 까주시고 봉쇄자 나이스. 봉쇄자가 없었으면 돌연변이라도 나왔겠죠. 돌연변이 그럼 먹었을 것 같고요. 지금 봉쇄자가 나왔기 때문에 봉가스 바로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초가스 2성 말자 2성이 안 됐죠. 이거 끝나고 더 돌릴 겁니다. 바닥 치더라도. 자, 총검 나오면 좋아요. 지팡이 까비. 자, 말자하 돌려서 이성자까지만 해줄 거예요. 초가스도 앞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성작 해줍니다. 사이온? 말자도 사주시고. 자, 문도박사 나왔습니다. 이러면 오돌연변이 가능하죠? 그래서 당장 오돌연변이 일단 섞어줬고요. 지금은 이제 요것도 사주시고. 지금 직스 넣어서 비전마법사 하나 적용시켜주죠. 자, 오돌연변이를 맞췄을 때 덱파워 살짝 보도록 할게요. 말자 스킬 모션을 보면 평타, 궁, 평타, 궁, 평타, 궁, 평타, 궁. 평타, 궁, 이러면은 다무쳤기 때문에 이미 승리. 자, 그리고 사이온은 지금 당장 안 쓰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릴게요.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줍니다. 초가스 2성 찾을 때까지 돌릴 거예요. 요것도 일단 지금 사야죠. 자, 리롤 초가스. 여기서부터 돈을 다시 모아줄 겁니다. 그리고 템을 이쁘게 빼려면은 그냥 도장으로 일단 하나 빼면은 템이 좀 이쁘게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도장을 일단 카사딘 주고 진행해볼게요. 그래도 봉쇄자한테 주는 게 효율이 좋을 것 같고, 스태틱도 빼고, 음전자는 초가스 탱템 생각하면서 요거는 총검 같은 거 생각해주면 템이 이쁘게 빠지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템들로 어떻게 이쁘게 뺄까를 생각을 해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좋아요. 자, 카사딘 요건 사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백스를 빼고 봉쇄자를 섞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샤코 2성 템도 진짜 좋죠. 그리고 에코도 2성이라 말자가 좀 빨리 잘렸습니다. 그래서 졌죠. 배치도 이제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초밥에서는 지팡이를 먹고 총검을 생각해 줄 거고요. 지금 풀템을 다 맞춘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침장도 빗나갔고요. 자, 평타궁, 평타궁, 평타궁. 상대 빙거 탭이 너무 좋아서 앞라인이 금방 뚫렸죠. 하지만 이미 전체 감염 끝. 자, 2번 증강체 철갑 보이면 그냥 집어주세요. 말자도 삼성각이 보이죠. 이게 철갑이 60퍼 30퍼 떨어질 때마다 2초 무적인데 이론상 4초 무적, 사이온까지 들어가면 8초 무적이죠. 앞라인이 8초 이상을 버텨주면서 또 그냥 자체 탱킹력으로 버티는 것도 있기 때문에
10초 이상은 무조건 버티는데 그러면 말자로 딜을 넣기가 진짜 수월해지겠죠. 자, 이번 상대도 진짜 센데 지금 나이프의 날도 있고 산행의 전율도 있는 요네 이성 덱입니다. 하지만 전체 감염됐죠 지금. 끝. 어때요? 세죠? 자, 이런 식으로 말자 이성, 초가스 이성을 찍게 되면 그때부터 피관리가 잘 됩니다. 지금은 공템 쪽이 많이 떠가지고 초가스 방템을 많이 챙겨주지 못했음에도 괜찮죠. 자, 여기서는 초가스 방템 하나만 음전자 와 그나마 다행이죠. 용발이 떠줘서. 자, 요거 주시고 지금 레벨업 할 돈이, 레벨업 하면 말자 이성을 넣을 수 있죠. 요거 때문에 레벨업 해준 겁니다. 조금이라도 살살 맞으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이온을 무조건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업도 한번 빨리 해준 거고요. 다음 턴에 8렙 상점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좋죠. 자, 말자 프리딜 중. 지금 요네한테 맞고 있긴 한데 총검으로 피읍 해주면서 버텼죠. 자, 초가스도 사주시고 8렙을 왔다면 이제 사이온 찾아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넣어주시면 조합 완성입니다. 자, 이번 상대 문도 2성, 우르골 2성, 빅토르 1성 템 좋고요. 모렐로 리산드라도 있고요. 탐켄치도 있고요. 상대도 세다면 되게 세신 분이죠. 지금 집행자까지 걸린 상황입니다. 말자하가. 자, 하지만 이미 다 묻혔습니다. 이러면 승리. 상대방 지금 되게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 모아주시면서 뭐 사이온 2성 그리고 말자하 3성, 초가스 3성 노려주시면 되고요. 요네도 살짝 견제해주면서 돌려볼 거예요. 자, 이거 사고 리롤 한번 말자하 이렇게까지만 하죠. 자, 이번엔 클론분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말자도 풀템이기 때문에 초가스 방템을 하나 먹어주는 게 좋겠죠. 무언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가스 사주시고요. 지금은 초가스 3성, 말자 3성각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 리롤하면서 찾아줄 것 같습니다. 어? 사이온 초가스? 아, 요거는 근데 잠구기가 좀 애매하니까 포그모를 팔고 사죠. 한번 잠그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가 나오면 어차피 포그모는 버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거고, 상대 빅토르 2성 뭐죠?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당장 빅토르 2성 또 있고요. 이분 빼고 이 판에 잘 띄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버텨보지만 아무래도 이건 질 것 같죠. 빅토르 3성이 3,4교계 같은데 그죠? 와, 피읍 보세요. 안 죽습니다. 철갑이 있어도 연장전 되면 다 죽죠. 자, 여기서도 리롤 계속 돌리면서 삼성장 노려줄게요. 안 나왔네요. 자, 이번 상대 사도전자 3경호대 이건 이겨야죠. 아, 근데 요네 분신 위치가 너무, 아, 이건 요네 분신 위치가 너무 좋았네요. 그죠? 요런 것도 항상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자가 궁을 두세 번도 못 돌리고 죽으면은 웬만하면 못 이깁니다. 자, 초가스 삼성 두 마리 남았죠. 어, 초가스 말자하. 와, 그나마 다행이죠. 피1대 그나마 삼성 하나 뽑아서 다행입니다. 이건 말자하가 나왔어도 좋았고 초가스가 나왔어도 좋았어요. 자, 싸움 봅시다. 상대 오코 2성 벌써 두 마리, 빅토르 2성, 제이스 2성, 심지어 거학 우르곧. 상대도 세다면 나름 진짜 세신 분이죠. 피도 많고요. 자, 하지만 그래도 초가스 삼성 찍어가지고 이건 이겨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살았고요. 이제 말자 삼성까지 되면 1등까지 노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아주면 끝. 자, 카이사 떴습니다. 바로 빼주시면서 스태틱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팔고 리롤 한 번 더 해보죠. 안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고물상 징크스 그리고 카이사 덱이네요. 이분은 근데 아직 올 1성작이 많아서 쉽게 이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완성 덱들은 지금 제가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잘 이겨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설마 지나요? 아, 그래도 많이 모렐로 묻혀놔서 잘 잡죠. 요것도 때려서 잡아주면 끝. 먹어서 죽이는 게 좋거든요. 나이스. 자, 돌려서 말자하 찾아봅시다. 한 번 더? 한 번 더? 바비. 그리고 지금 요네 만날 확률이 높아서 아까 요네한테도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네 피하는 배치만 해볼게요. 말자하가 오른쪽으로 딱 봐도 옮기죠. 역시. 하지만 안 만났고요. 자, 지금 빅토르 2성 풀템인데 지금은 저도 카이사도 있고 초거스 3성이라 이기지 않을까요? 어, 잠깐만요. 다 잘랐어요. 근데 말자아가 살아있어서 요건 이겼다. 말자아가 빅토르 궁에 원콤이 안 난 게 이기나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살지 빅토르가? 살았다. 나이스. 이긴 것 같네요. 먹어주고 먹어주고. 나이스. 이거 좀 아팠는데 철갑 때문에 살았죠. 이거 철갑 때문에 이긴 것 같습니다. 철갑 아니었으면 졌을 것 같아요. 와, 역시 3,4교 빅토르도 강력합니다. 자, 리롤 돌려서 말자 3성, 카이사 2성. 이건 넘기죠. 지금은 3성작이 좀 더 중요해서. 이러면은 이거 팔아야죠. 뭐 별 수 있나요, 그죠? 자, 3성작은 상대방이 최대한 방심했을 때 3, 2, 쫑쫑쫑쫑. 자, 한번 싸우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빅토르 2성, 우르곧 2성, 제이스 2성. 밸류가 높죠. 하지만 저는 말자 3성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이겼는데 설마 지금 지겠습니까, 그죠? 자, 이미 궁 다 묻혔고요. 이미 끝났죠. 끝. 자, 이제 여기서 해줄 거는 카이사 2성, 문도 2성 찾아주는 정도? 돌릴게요. 지금 징크스도 견제할 건데 나오면 둘 다 징크스를 쓰는데 아직 1성이라 나오면 견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절대 안 질 것 같은데요, 둘 다? 이건 이미 1등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만났죠. 7화공학 빅토르 우르고텍. 자, 이미 다 묻혔습니다. 진짜 이미 다 묻혔어. 모렐로. 이게 말자가 삼성이 되면 한 명씩이 아니라 두 명씩한테 묻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묻힙니다. 딜도 세고요. 자, 여기도 저 만났나요? 이겼죠. 안 끝났네요. 자, 상대 돌연변이 부럽다. 카이사 2성이시네. 징크스 나왔다. 징크스 견제. 상대방 1성이었죠. 자, 요거 가고일은 그냥 사이온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팔고 리롤해서 저도 2성작 한번 해보죠. 문도 박사. 징크스 견제. 이거 저분이 리롤 다 돌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 저분이 다 돌리면은 그때 징크스 팔고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돌렸겠죠, 이제? 다 돌렸지? 오케이. 다 돌린 거 맞죠? 팔고 사줍니다. 자, 가봅시다. 이번 상대 3,4교 밸류덱이죠. 근데 이건 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석템 3개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찍어버리면 1등은 거의 뺏길 수가 없어요, 진짜로. 카이사한테 수호천사가 있었다면 살짝 불안했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은 너무 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화 감소일 때 오드렌변이 말자하 포가스 캐리덱을 해주신다면 정말 세죠.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